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걸로 보입니다. 특히 이 변론 요지서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박소연 기자입니다.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. 28분 20초 동안 이어진 어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의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.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다툴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헌법학자 등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다며 당연히 다퉈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사안을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.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워 탄핵 심판 정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이러한 전략이 헌재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. 대통령이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? 헌법재판소가 정지하지 않을 것 같고 심판 절차를 이행해서 빨리 기각이든 파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.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변수로 떠오릅니다. 탄핵 결정에 6인의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. 헌재 결정의 공정성과 완결성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야당에서는 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JTBC 박소연입니다.